책을 덮고 무거운 눈꺼풀을 부비며 마시던 커피잔을 씻어 찬장에 가지런히 올려두는 사람. 영업을 마치고 가게에 불을 끄며 혹시 뭔가 잊은 게 있는지 곰곰이 떠올려보는 사람.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는 캄캄한 밤, 잠에 들기 전에 혹시 몰라서 창문이 모두 닫혔는지 확인하고 두꺼비 집에 전원을 내리면서 무사히 다음 날을 맞을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 해묵은 오늘을 어제로 갈무리하며 조용히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미처 마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라는 아주 조금의 불안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마술 같은 힘을 빌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려는 희망이 함께합니다. 2022년 올해의 마지막 한 주가 밝았어요. 이미 지나가서 바꿀 수 없음에도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생각을 끊어내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들에 기뻐하면서 조용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해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12월 26일 월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우리 첫 곡으로 스팅의 소울케이크 듣고 왔습니다. 중간에 Gun Rest Here Merry Gentleman의 멜로디가 삽입되어서 처음 듣는 분들도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곡이었죠. 너무 좋았습니다. 이영희님께서 옹디 크리스마스에 영화 잘 보셨나요? 저희 집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은 10년째 나홀로 지배를 봅니다. 올해도 같이 봤어요 하셨고요. 아, 나홀로 지배를,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면서 오랫동안 보게 된다라는 거. 1727 쓰시는 분은 옹디 토요일날 옹디님 사진을 들고 미용실에 가서 똑같이 깎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결혼식장을 갔는데 친척 형님이 저한테 계속 너희 엄마는 안 오셨니? 하더라고요. 제가 아들인 줄 아셨대요. 옹디님이 말리셨지만 저는 하고 말았어요. 나름 마음에 듭니다. 오, 아 예. 그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반응 좋았으면 됐지 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메시지들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출석 체크해볼까요? 권희진님, 엄소리님, 김미숙님, 천미자님, 최인홍님, 김서환님, 최혜경님, 김연선님, 김나혜님, 장미경님, 예, 많은 분들 오늘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름 다, 성함 다 못 불러드려서 오늘 죄송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레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엔딩송 받고 있고요.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의 마지막 주 시작했습니다. 네. 시간 참 빨리 갔죠? 진짜. 완전. 아니 이게 진짜 예전에 어른들이나 혹은 뭐 언니 오빠들이 이게 나이만큼 점점 인생이 빨리 갈 거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는 속도가 그 나이가 속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치,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이렇게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기왕이면 군대도 나중에 나이 들고 가면 좋겠다. 시간 빨리 가니까.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에. 자, 뭐, 응? 희 씨는 올해 괜찮았죠? 시험도 이제 준비했던 거 붙고. 시험도 붙고. 어. 아, 코로나는 한번 걸리긴 했지만. 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같이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낸 건 이번 해가 처음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1년을 통으로 보는 게 1년을 또 꽉 채워가지고 나름 또 재미도 있고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요. 또 이제 이야기 나누겠지만 네. 미리 말씀드리건데 건강하시고. 아, 그럼요. 예, 건강 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 들어갈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요즘 달력이 다시 핫해진 이유입니다. 종이 달력? 네,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웅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2년의 마지막 주 그리고 마지막 월요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만 딱 보내면 이제 새해 달력을 헐 수 있는데 예. 요즘에 종이 달력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해서 뭐 대체 어떤 사연인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작년에 달력 만들었었는데. 맞아. 너무 예뻤었잖아요. 그거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안 그렇죠. 그거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이제 보내줄 때가 됐네 싶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휴대전화 속에 달력 많이들 보시다 보니까 그럼요. 종이 달력을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좀 다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일단은 인테리어용으로 되게 많이 쓰신다고 해요. 달력을 인테리어용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넘기는 용보다는 확인용보다는 이제 두고 예쁘게 활용하는 용으로 많이 쓰시는 건데 그래서 예전보다는 다양한 디자인의 달력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 본인 그리고 연인 그리고 반려동물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러스트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 장에 1년이 다 담겨있는 연력 그리고 한 장에 하루 달려있는 인력도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일부의 제품은 품귀 현상까지 일어날 만큼 종이 달력이 요즘 굉장히 또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다이어리도 아니고 이 그렇죠. 달력, 종이 달력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유독 인기가 많은 달력도 있다고 하네요. 바로 은행 달력입니다. 이건 원래 인기가 좀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 근데 속설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은행 달력을 가장 처음으로 쓰는 달력으로 삼으면 뭐 돈이 들어온다. 뭐 재물 운이 풀풀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더 희귀해진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달력들이 훨씬 적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적게 만들다 보니까 은행에서 달력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월 초에 벌써 소진이 된 곳도 있고요. 이 달력 받으려고 일부러 번호표를 뽑는 분들도 생길 정도고 예. 심지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이 달력을 얻어가지고 거래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얼마에 팔아요? 막 비싸진 않아요. 하나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인데요. 심지어 W은행의 달력은 3만 원대까지도 갔는데 이 은행의 모델이 IUC거든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굿즈처럼 이제 오고 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요. 네. 은행 달력 뭐 인기가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인기가 있다고 해서 달력이 품귀 현상까지 있을까요? 아 이게 예전에는 예. 최소 500만 부 정도씩 찍었어요. 각 예. 은행마다. 예. 근데 요즘에는 많아도 400만 부, 또 일부 은행에서는 120만 부, 100만 부 아예 안 만드는 은행도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다들 귀하고 나도 좀 재물을 얻고 싶다. 요즘 특히나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은행 달력을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공급이 줄어들었구나. 맞아요. 자, 우리 달력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들 요즘에는 그냥 그 IT 기기들 사용해가지고 많이들 활용하시고 맞아요. 실제로는 달력을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달력도 많이 달아뒀다고 하네요. 웅디도 근데 혹시 달력을 두시나요? 해마다? 우리가 만들었던 거 말고. 종이 달력이요? 응. 아니요. 아예 안 두세요? 예. 그냥 그 시계에 거실 그 시계에 이게 예, 날짜. 요일이랑 날짜랑 달이랑 나와요. 따로 확인을 안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그냥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맞아요. 근데 뭐 다들 이렇게 많이들 안 두시는 것 같고요. 왜냐면 스케줄 정리를 거기다 하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안 보는데 이제 얻고 사고 하는 게 이것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예. 친환경 소재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달력도 포장이 되게 은근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종이 포장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달력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조선의 미라가 푸대접을 받는 이유입니다. 미라인 것도 억울한데. 에. 조선의 미라가 푸대접을 받는다? 네. 무슨 우리나라에 이야기죠? 있는 미라라고 해서 좀 푸대접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문화재청에서 지난 7월에 신설됐던 인골 미라법의 정착을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공청회까지 열어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미라는 찬밥 신세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골 미라법이 뭔지는 뒤에서 나오겠죠? 맞아요. 맞아요. 예, 쭉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저부터도 미라 하면
하면 당연히 그런 서양의 미라가 떠오르고 이집트의 미라가 먼저 떠오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죠. 맞아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거는 아마 투탕카멘의 미라 떠올리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본인 자체는 죽기 전에 크게 업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맞아요. 이제 1922년에 그의 미라가 발견이 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미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투탕카멘을 비롯해서 이집트 등등의 미라는 대부분이 인공미라입니다. 인공미라? 네. 그러니까 안에 장기를 다 꺼내고 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과정을 거친 건데요. 그래서 더 유명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죠. 고대의 기술력. 네,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관할 수 있었나.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자연 미라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미라가 있는데요. 바로 웨츠탈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웨치라는 이름이 붙은 미라고요. 웨치? 네. 이제 1991년에 발견이 된 건데 알프스의 빙하지대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대로 이제 보존이 돼가지고 대박. 자연 미라가 된 거죠. 그래요. 네, 이게 또 유명한 미라인데 유명한 미라 중에 우리나라의 미라는 없어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잘 모르는데 이 한국 미라에도 전형적인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유교 사회의 독특한 장례 문화 중에 하나인 회광묘에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회광묘? 네, 맞아요. 이 회광묘는 석회, 가는 모래 등등을 섞어가지고 이 무덤 구덩이 곽, 그러니까 틈이 일절 없도록 쭉 막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물들이 파고 들어간다거나 물이 들어가면 이제 불효라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이런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한국 미라의 전형적인 예시인데요. 뭐 요즘에 등종 발견이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조사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화제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7월에 인골 미라법이 정착이 되기 전에는 일반 분묘에서 나오는 무연고 시신으로 봤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나서도 그냥 이제 화장을 하고 없애버리는 방식을 택했던 거죠. 예. 그냥 연구 자료로만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의 미라들만 봐도 연구를 하고 나서도 충분히 잘 보존을 하고 또 박물관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된다. 보물로라도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법 아래에서는 훼손이 불가능해서 연구를 하는 것조차 불법이 될 수 있다. 훼손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견이 많이 부딪히고 있고요. 그나마 그래도 아예 이제 없애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게 지난 7월에 만들어진 인골미라법을 바탕으로 가능한 건데요. 예? 네, 문화유산으로 치지는 않지만 중요 출토 자료로 이제 지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미라는 갈 길이 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열린 공청회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툼도 있었고 의견을 주고받아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 특이하긴 하네요. 엄청 특이해요. 이 무덤 안에 그러니까 관 안에 뭐 이제 물이 들어가거나 오염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유교에서 권장했던 방식이 그쵸. 미라를 이제 만들어내고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훼손이 안 되게끔 했으니까 미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사례가 된 거죠. 아이고 그렇군요. 옛날 그런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은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서 오 맞아 축축하다 맞아 축축하다 막 그래서 묘자리를 바꾸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애미야 불편하다 뭐 이러면서 이게 문화유산으로 하기 좀 애매하긴 해요. 시간이 네. 조선이면은 뭐 이제 그 아주 먼 그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연구를 하고 그대로 이제 없애버리는 것도 좀 그렇다라는 얘기도 많아가지고 이제 웅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끊임없이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는 앞에서 나옵니다. 앞에서 앞에 네네. 너무 쉽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앞에 뉴스에서 나온다고. 네.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요즘은 종이 이것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너무 쉽죠. 왜 말씀하셨어요? 날짜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물건이죠. 무엇일까요? 1번 시계, 2번 달력, 3번 액자. 액자구만. 전화 받으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상자의 12월의 로망스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달력이었고요. 선정답자 이혜민님, 김유진님 축하드려요. 두 분께 햄버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8554-9160 쓰시는 분, 그리고 희준님 세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따뜻하게 드십시오. 자, 오늘 월요일은 쇼타임 함께합니다. 스위스로의 송호진 씨, 그리고 방학을 맞아서 다시 돌아온 의리남 김영우 씨 모시고, 2부에선 선물을 퍼드리는 신나는 퀴즈쇼로, 3부에선 유쾌한 상담쇼로 함께해요. 자, 문자 보낼 준비하시고요.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볼게요. 매주 월요일은 선물을 푸짐하게 나눠드리는 퀴즈쇼가, 어떤 고민이든 해결해드리는 상담쇼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토크쇼가 열립니다. 나이 제한 없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월요일은 쇼타임! 뭐지? 자,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우리 웅송킴 완전체가 모였습니다. 스위스로의 송호진 씨, 그리고 김영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 방학하셔서 또 이제 오신 거죠? 네, 방학했습니다. 종강했고. 우리 네. 영우님이 진짜 의리남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아니 저기 저도 재밌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종강하고 그러면 집에서 이제 이런 뭐랄까, 지금 여기 오려면 그래도 한 10시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집에서 자고 싶지. 아니 근데 또 모처럼 종강했는데. 그 우리 또 절친 케미에 또 우진 지웅 절친 케미에 제가 좀 끼어들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균열을 또 이렇게 MSG를 좀 뿌려드려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반가워요. 네네. 아, 우리 3837 쓰시는 분이, 밖은 너무 추운데 우진 오빠랑 영호 오빠랑이 선물이에요. 스튜디오가 막자질 걸 확인해야 합니다. 역시 옹송킴 셋이 모여야 제맛 보내주셨고, 안송이님도 오늘 영호진 캠이 기대하겠다고 말씀해주셨고, 김혜미님이 오빠들 지난주에 너튜브 언제 하냐고 물어봤었는데, 아, 네네네, 12월 마지막 날에 너튜브 라방하시네요 하셨어요. 네. 그 스위스로 라방하나요? 예예예. 예. 오랜만에 뭐 인사라도 좀 드릴까 해서. 오. 예, 김혜미님 덕분에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김혜미님 덕분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김혜미님. 그러니까. 못됐어. 사실관계 뭐 내용 증명 보냅니까 지금? 그러니까 못됐어. 에이. 자, 우리 너튜브 라방. 네. 김혜민 덕에 이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김미리님께서 올해 마지막 주 방송이네요. 오늘 보고 내년에 만나니까 새해 인사드려요. 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즐거운 월요일 부탁드려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훈훈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월요일의 쇼타임, 먼저 2부에선 다양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퀴즈를 풀어보는 퀴즈쇼로 진행이 되고요. 네, 3부에서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상담쇼로 꾸며집니다. 아주 사소한 고민부터 연애 상담까지 다양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허중쇼 월요일 쇼타임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사연에 채택되신 모든 분들께는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우리 퀴즈 두 번 나가죠. 선물 두 번 나가는 오늘의 퀴즈쇼 주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 키워드는 추억의 장난감. 아, 장난감. 장난감. 환장하지. 야, 장난감. 아, 제 진짜 어렸을 때 장난감 미쳐 정말. 완전히. 어떤 종류 좋아하셨어요? 저 뭐 로봇도 좋아하고 전투기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했죠. 그렇죠. 조립식 장난감 많이 좋아하고. 네. 조립식. 그때는 진짜 조립식이라고 불렀죠. 아. 그렇죠. 예, 그 이 아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학교라는 이름의 학교라는 이름의 그 조립식 장난감 메이커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있습니다. 그, 네. 아, 예, 아직 있어요. 네. 별그레이. 그 엄청 샀어요, 진짜. 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사고 좋아했어요. 네, 맨날 완구점만 가가지고 이렇게 아 갖고 싶다 이러면서 그리고? 맨날 이렇게 우두우하니 망부석처럼 보는 게 낙이었죠.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쌓여 있잖아요. 이게 막 10단 20단 막 이렇게 쫙 있는데 아, 그 쌓여 있는 산 같은 프라모델을 보면 와 이게 여기가 천국인가 봐요. 이런 느낌들을 맞아 가졌었죠. 그때 아. 그 숙달된 그 상태를 알아보려면 얼마나 본드칠을 티 안 나게
잘 할 수 있느냐. 아. 예, 못하는 애들 보면 막 덕지덕지. 특히 그 전투기 유리창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 절대 본드 붙이면 안 되는. 나야 나. 너무 좋아요 저. 그리고 그 전투기 날개에 데칼 붙일 때. 아 그렇죠. 아. 이게 물 묻혀가지고. 아. 아. 정말 재밌었는데. 손가락에 붙이는 사람 나야 나.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그렇게 조립식 장난감을 많이 좋아했는데 완제품보다 네. 크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돈 없어서 많이 못 샀으니까 지금 많이 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조립식은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냥 사놓기만 한 것만 몇 개 있고 막상 안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네. 사면 완제품을 샀지 네. 조립식은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이를 드는 것인가. 블록 장난감으로 저는 좀 옮겨가는 거예요. 아, 아 그렇죠. 블록 장난감 많이 하죠. 네. 그러면서 이 아내에게 합법적으로 이건 아이를 위한 거야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걸 살 수 있거든요. 그 어른용. 네. 블록 장난감으로 재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있죠, 있죠. 저 어렸을 때 아이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그게 많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저 이모부께서 중동으로 일하러 가셨는데 파견 가시면 또 거기서 말로만 듣던 그걸 보내주셔가지고 방학 때마다. 그 이모네 집에 놀러 가는 게 정말 그 기대되는 일이었어요. 거기 가면 못 봤던 그 블록 장난감들이 형을 쫙 갖고 있으니까. 그렇겠다. 그 블록 장난감 제일 유명한 거 땡고. 예. 네. 야 대박. 네. 야. 정말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그것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멋있다. 친척 형이 못 만지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맞아. 네. 친척 형도 혼자라 저 가면 방학 때 가면 같이 되게, 네, 되게 좋아해서. 그 아니다. 어렸을 때 그 땡고가 있었고. 네. 그리고 블록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양대 산맥처럼 같이 많이 팔렸던 게 그 영 플레이 땡땡 그렇죠. 내 친구 예, 예. 예, 있죠, 있죠, 내 있죠. 친구 땡땡땡 아빠 영 플레이 땡땡 좋아요 그거 그렇죠.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처럼 양대 산맥은 아니야. 많이 죽었어. 그리고 뭔가 그게 이제 그 영 땡땡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직수를 하나 봐요. 그래서 예, 어제도 저희 아이들 막 가가지고 거기서 한참 그래요? 놀았는데. 어렸을 때 영훈 씨가 가지고 놀던 그거를 아이가 이제 갖고 놀면 되게 신기하고 되게 뜻깊겠다. 예,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만 해도 되게 마음 좀 좋기도 하고. 멋있다. 과학 상자도 많이 했었던 거 같고. 과학 상자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또 뭐 있었더라.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은주님은 종이 인형을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많았죠. 여자애들은 종이 인형을 엄청 좋아했는데 심지어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은 직접 그려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문방구에 진짜 많았어요. 종이 인형. 위에 이렇게 걸 수 있게 접어서 걸 수 있게 해놨잖아요. 저는 그 종이 딱지는 있었는데 종이 인형은 저는 누나가 4살 위에 누나가 있으니까 항상 누나가 그 노는 그래요. 거에 같이 이제 저도 사람 열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렇지. 김재철님이 중요한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미니카요. 문구점에서 대결하고 많이 놀았었죠. 이게 완전히 한번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죠. 진짜 많이 미니카. 저도 제가 살면서 이제껏 고백을 하건데 어머니 지갑에 한번 손을 댔어요. 그게 이 미니카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돈이 끝도 없이 들어가. 계속 개조를 하니까 그 블랙모터 사고 싶어가지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 저기 건전지 두 개 넣어가지고 블랙모터 유명했죠. 블랙모터랑 저기 그 왜 바퀴도 그냥 바퀴 말고 기어 바퀴 사가지고 다 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그거 개조하는데 막상 미니카는 4천원 5천원인데 맞아요 맞아요. 개조하는데 몇만원 들어가니까 그것도 이제 친구만큼 개조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서럽잖아요. 서럽죠. 예. 그리고 이 성능빨이 장비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도 또 문구점 앞에 가면은 그 이제 그걸 해놓잖아요. 트랙이 있어요. 트랙을 만들죠. 거기가 이제 동네 이제 난다긴다는 다 모여가지고. 근데 막 다 경주하는데 내게 개조가 돌려서 졌다? 그럼 못 참지. 그럼 못 참지.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성능을 넘어서면 자꾸 날아가잖아. 날아가요. 그러면서 약간 좀 시들해졌던. 그래서 그 왜 저기 무게추도 달아요. 맞아요. 별거 다 하는데. 별거 다 해서지 진짜. 윤이니님은 스카이콩콩. 스카이콩콩이랑 탱탱볼 말씀을 해주셨어요. 탱탱볼 예전에 저희 때는 이거 얌체공이라고 불렀죠. 얌체공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100원짜리 유리창 좀 깨먹고 그랬는데 100원짜리 뽑기 돌리기에도 많이 쓰고. 얌체공 정말 이름이 이쁘지 않아요? 얌체공. 생긴 것도 이쁘지 않아요? 안에 뭔가 이렇게 약간 수지가 붙어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예뻤었고. 정주현님은 공기놀이.
요즘은 공기가 아주 예쁘게 나와서 조카들이랑 공기놀이 하는데 어? 이길 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 요즘 공기는 옛날 공기랑 달라요? 달라? 그런가 보네요. 옛날에는 그 다들 알고 계시는 플라스틱. 예. 꽃 무늬가 맞아요. 이렇게 예. 그 저기 그 분홍색 녹색 연두색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요즘엔 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저는 서울에 이제 살다가 부산으로 전화를 갔는데 공기를 살구라고 불러서 문화 충격이 왔었다. 살구요? 살구아이가. 공기 아니야? 살구아이가. 6379 쓰시는 분은 빌딩 세우고 호텔 세우고 세계 여행했던 보드 게임이요. 네. 부루땡땡. 예. 그 외국의 모노폴리를 따라한 그렇죠. 이거 참 야 이거 전 세계 재테크를 그렇게 했죠. 예, 그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 정말요? 예예예. 그 요즘 그러니까 요즘 것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네. 요즘 거는 옛날에 왜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88 올림픽? 올림픽은 없고 그거 뭐가 들어 있어요? 그럼 요즘 거는? 그러니까 뭐 저기 우주 여행하는 거 있고 우주 여행 뭐 퀸 엘리자베스 뭐 여기 유람선도 있고 서울 제일 비싼 거 똑같고 근데 이제 그거가 약간 돈의 개념을 잘 모르다가 만 원 단위가 이제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단위를 조금 이제 서로 익히기에 또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첫 거래 통장은 씨앗은행. 아버지 씨앗은행. 예. 야, 그 기억하네. 와. 아, 씨앗은행. 무인도에 야. 한번 걸려봐야.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어떤 거요? 이건 방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 나눴던 거에 비하면 좀 아기자기한 건데. 네. 그 장난감 껌이라고. 껌통에. 야, 이 껌 하나 씹어 했을 때 껌 빼다가 이렇게 철사가 툭 튀어나오면서 내 손가락 이거 탁 치는 거. 맞아요. 이거 있었죠. 야, 저는 이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직구준 애들이 그거 맨날 와가지고 이게 너무 재밌었어. 1번부터 돌아가면서 아침에 그거 다 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의외로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이거 딱 그래서 저기잖아요. 손톱 밑에 손 딸 때 거기잖아요. 거기를 딱 치거든. 이게 진짜 재밌었는데 그거랑 콩알탄. 콩알탄. 300원짜리. 나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콩알탄. 콩알탄. 막 예전에 그렇게 화약 장난감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 먹는 애들도 있었어. 네. 콩알탄 그거 막 나중에 화약총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콩알탄 합쳐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늘 왕밤. 맞아. 그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뜨리고. 그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는 위력이 작으니까 늘 아이들은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찾죠. 예, 막 이렇게 크게 만들어. 맞아요. 그 위험하긴 했어. 총 모양의 그 거기다 리볼버에다가 화약 넣어가지고 소리하는 거. 뒤에 동그랗게 붙여가지고 그것도 있었고. 소리도 땅땅 소리나고. 아, 진짜 재밌는 거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다 이제 아마 규제로 걸릴 거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화약 이런 거가 참 그냥 팔아가지고. 맞아요. 한번 그 잔디밭에 제가 불도 한번 내가지고 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장난감도 좀 사진 보니까 기억나는데 코네 그 동그라미 붙어가는 거요. 누르면은 공만 나가는 거. 네. 아 진짜. 아니 그 장난감 말도 있었잖아요. 약간 펌프처럼 이렇게. 그 우리 형들이 많이 하던 거. 네. 형들 많이 했던 거. 아 네. 맞아 그것도 있었어. 빨간색에. 옛날 생각납니다. 보드 게임도 진짜 재밌는 거 많았었는데. 방금 뭐 이제 아까 나왔던 그거밖에 없었죠 뭐 그때는. 아니 아니요. 부루땡땡 말고 우리 때 많았어요. 뭐가 있었나요 또? 그 고지라 대소동 이래가지고 섬 탈출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걸 좀씩 나왔었어요. 맞아. 주사위 게임처럼 하는 거. 주사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섬 탐험하면서 고지라 친구들이랑 생각난다. 고지라 아들 미니라랑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옛날에는 그 청소년 잡지 같은데 보면 맞아. 부록으로 그런 거 꼭 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 잡지들에 그 부록이 진짜 좋은 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 3D 안경 이거 그 한 개 빨간색 파란색 셀로판지 이렇게 붙은 안경 붙고. 잡지 맨 뒤에 보면은 3D로 이렇게 입체 페이지 튀어나오는 거 그런 것도 있었고 아 맞아 옛날에 참 놀이거리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게임으로 수렴이 됐겠죠 다 뭐 많이들 핸드폰만 하겠죠 그 어때요 아저님이 혹시 이렇게 갖고 노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게임을 하나요 갖고 노는 것도 많고요 그 당연히 이제 그 게임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다 채워진 거구나 다, 오히려 네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또 와가지고 뭐 부수고 쌓고 뭐 이러고 놀다가 또 뭐 집도 만들었다가 더 좋네, 갑자기 그러면. 가가지고 막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는 훨씬 이제 풍요로워졌으니까 더 좋네. 많이 있는 거죠. 아, 네. 더 좋아, 더 좋아. 왜냐면은 저는 그냥 그 게임만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아니라. 고학년으로 가면서부터는 조금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이제 저학년 유치원이니까. 저는 게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권장하고 게임이 진짜 저는 분명히 너무나 이걸 말하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로 당연히 예술의 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것만 매달렸으면 또 뭐든지 과몰입은 문제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2768님은 무지개 스프링 말씀하셨네. 이거 양쪽에 손에 올리고 아, 예, 예. 이렇게. 이거 별 기능 없잖아요. 근데 갖고 놀다가 엄청 꼬였던 거 기억난다고. 아, 이거 막 하다가 땅에 빵 놓으면은 계속 막 이렇게 타고. 어, 맞아, 그렇죠, 맞아, 그렇죠. 맞아. 타고 막 지금 걸어가잖아요. 저런 계단 쩍쩍쩍쩍 내려가. 맞아. 그치. 아, 진짜 우리 놀 거 많았구나. 아, 만화경도 이렇게 누가 말씀해 주셨네요. 만화경. 만화경 이렇게 돌려가면서. 돌리고. 예. 그거 지금 누가 보고 있으면 진짜 원신 취급받겠죠.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저 한번 봤어요, 만화경. 만화경을? 예. 그 아이들 뭐 이렇게 체험관 같은 데 가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만들 수 있게. 요즘에는 아이고. 예전에는 그걸 만들어줬다면 요즘에는 만들 수 있게 아이고. 뭐 이렇게 조립하고 아이고. 뭐 이런 것들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여러 가지 장난감들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둥글고 짧은 나무의 한쪽 끝을 뾰족하게 깎아 만든 장난감입니다. 이것을 줄에 감아 돌려서 누가 더 오래 돌아가나 겨루며 놀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1번 팽이, 2번 제기, 3번 요요. 아이고 이 설명을 이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저희 나라 해방됐어요. 선사시대 유물 소개하는 적이 맞습니다. 전화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있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필터 샤워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요새 좀 지나긴 했는데 장난감 가게 요 시리즈가 엄청 유행해가지고요. 아, 그랬었죠? 예, 예. 예. 오. 이것도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이구. 예. 팽팽 돌아가죠. 예. 아, 그 애니메이션 때문에. 예, 예, 예. 아, 맞아. 뭔지 알겠다. 처진 달 팽이의 방구석 날라리 그리고 말하는 대로 두 곡 듣고 올게요. 허지용 쇼.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아 원래 허지용 씨 좋아했는데요. 아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네. 쇼타임 스위스로 송호진 씨, 김영우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 앞서서 퀴즈 하나 나갔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 너무 신나 떠들다가 퀴즈 하나밖에 못 냈어요. 아, 그렇군요. 정답자 9291-8960-1532 쓰시는 분 그리고 최소연님, 민희홍님 다섯 분께 필터 샤워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이 팽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답이 팽이었어요. 네. 김혜연님이 TV 연결해서 팩 꽂아서 하는 게임기도 많이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뭐 이거야 뭐. 아, 예, 지금도 뭐 동네에 한 명 있으면 거기로 다 몰리는 거죠.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있었어요. 슈퍼 패미 땡. 예. 아, 키즈 카페였군요. 아, 거기가. 그 전에 재미 땡. 아예예 예. 그 전에 MSX. 이거 재미 땡. 근데 놀라운 거 기억나세요? 당시에. 그 팩 꽂아서 하는 이를테면 이제 16비트 게임기 슈퍼 패미땡 같은 경우에는 팩 가격 기억나세요? 가격은 생각 안 나는데요? 거의 20만 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 비쌌구나. 예, 진짜 비쌌어. 그거 대여하는데 11만 원 정도? 하긴 그때 그게 거의 최첨단의 어떤 그런 기기였으니까. 그리고 당시 그런 게 많이 비쌌어. 그 CD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팩 때까지는 진짜 비쌌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허리 휘고 이런 거지. 그래요. 우리 두 번째 퀴즈를 지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두 번째 퀴즈 지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드립니다. 화살표에 맞춰서 패널을 밟으면 되는 음악 게임입니다. 댄스 댄스 레볼루션의 약자이기도 한데요. 그렇지. 자, 90년대 대표 놀이문화인 오락실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코인 노래방, 2번 DDR, 3번 땅 따먹기. 아이야이야 유니버 버터플라이. 노바소닉도 한번 나와줘야 된대. 그러지 마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다 아, 뒤로 잡고 집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옛날에 진짜 어디 뭐 명동을 가든 신촌을 가든 네. 나가면은 다들 갑자기 저기 사람 몰려 있다 하면은. 그럼요. 저기서 뭔가 하고 있죠. 예.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표정을 무덤하게. 그리고 되게 멋있어. 예? 그 오히려 못하는 사람들이 막 팔도 같이 움직이네. 예, 예, 예. 잘하는 사람들은 막 팔짝 뛰고. 그렇습니다. 맞아. 다리만 좋아하기. 다리만 움직이는. 아, 자, 1번 코인 노래방, 2번 DDR, 3번 땅따먹기였죠.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십시오. 이번엔 추첨 통해서 올인원 세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마일의 버터플라이 듣고 올게요. 이야. 아, 버터플라이 노래에 이어서 노바소닉의 네. 또 다른 진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다들 추억 속으로 떠나신 것 같아요. 아, 우리 정답이 뭐였죠? 2번 DDR이었습니다. 2번 DDR이었습니다. 아, 최현진님, 박선례님, 허미자님, 김진성님, 6258 쓰시는 분 이렇게 다섯 분 올인원 세럼 선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최현진님께서 익산 중앙시장에 오락실이 있었는데 그때 오. 제가 그 근처 다 휩쓸었어요. 아. 제가 나르는 돈가스였어요. 아. 어마어마하십니다. 라떼의 추억이 나오네요. 야. 진짜 정말 막 저기서만 날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니 뭐 두 개 해가지고 막 같이 같이 가고 막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있었다니까요. 왠지 멋있었어. 에이. 에이. 바보 같지만 멋있어. 멋있었어. 자, 우리 퀴즈 두 개 네. 나가면서 퀴즈쇼 이렇게 마감하고 3부부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상담쇼로 함께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라는 문자 샵 103호나 무료인 고릴라 또 허지웅 씨 월요일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 고민 사연을 남겨주시면 돼요. 네.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역시 익명을 요청하신 S님이에요. 자, 여러분도 보시면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견 들어가 우리 사연 들어갈까요? 네. 형님들, 저는 1년째 짝사랑 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녀는 같은 회사, 그것도 바로 제 앞자리에 앉아있는데요. 알고 지낸 지 3년 정도 됐고요. 그 처음부터 이성적인 감정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아, 볼 게 없네. 아, 볼 게 없어. 어, 영수 씨, 왜 그래요? 아, 아니. 아, 요즘 끌리는 영화가 없어서요. 아, 맞다. 우진 씨 영화 좋아한다고 했죠? 제가 스릴러 또 공포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여직원도 저랑 영화 취향이 똑같더라고요. 또 저 지웅 씨 아직 보고서 작성 안 했죠? 어, 저 대답은 하셔야죠. 예, 선배님 죄송합니다. 금방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바쁘면 내가 대신 하려고.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해요. 알겠죠? 후배들을 이렇게 잘 챙기는 건 기본이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경비 아저씨 이것 좀 드세요. 아, 오늘 날씨 진짜 춥죠, 그죠? 제가 따뜻하게 데워놨는데 요거 드세요. 추운데 이렇게 고생이 많으시다면서 경비 아저씨께 캔커피를 쑥 내미는데 마음씨가 그렇게 1년 정도 짝사랑을 했습니다. 어,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저 우진 씨, 저 제가 이번 주 주말이 당직인데 혹시 바꿔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아,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아, 저 그게 실은 남자친구랑 여행 가려고요. 네? 영순 씨 남자친구 있었어요? 아, 모르셨어요? 저 남자친구랑 5년 됐는데 꽤 오래 살 다 하는데. 아, 영순 씨 5년 된 남자친구가 있으셨구나. 5일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5년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접어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정리가 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자.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진 씨, 저 제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헐, 대박. 아, 저 귀찮대요.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죠? 아니면 연락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럼 더 싫어질래나? 아,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우진 씨 남자 입장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마음 같아서는 싫다는 사람 잊어버리고 나랑 한번 만나보세 하고 싶은데 전 남자친구를 못 잊은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괜히 고백했다 어색해질 수도 있잖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우물쭈물 하다가 놓쳐버릴까봐 두려워요. 이거를 왜 고민하시지? 징조는 좋은 징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찬스죠. 예. 찬스. 이게 하늘이 준 기회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면서 지금 상담을 요청했잖아요. 네. 흘리네. 아 이거 흘린 거잖아. 이거 무슨 왜 상담이 왜 필요해 이런. 일독이 기댈 곳이 되어주기만 하면 예. 자연스럽게 빌드업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찬스긴 찬스인데 예. 아주 쉽게 망쳐버릴 수도 있죠. 어떻게 쉽게 망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성급하게 고백을 잘못하면 나는 분명히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서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한 건데 너는 나를 그렇게 대한 게 아니고 지금 그냥 흑심으로 나를 대하고 있었구나 이 녀석 줄이를 틀어라. 예, 그러면 바로 정말 망쳐버리는 일이 되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예, 예. 그리고 조언을 해줬는데 그 조언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전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감동했어. 다시 너무 우진 씨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니까 너무 감동해서 막 예. 눈물을 흘리면서 네. 대체 너의 책사는 누구냐 우진 씨 짱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야 아니 그 나는 저는 그 사연자 분이 자기한테 관심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네. 이렇게 일부러 상담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예,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5년 된 남자친구 있는 거조차 모르는 정도의 어떤 친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렇게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남자 입장이 궁금해서 약간 그런 의미로 일단 물어보신 것 정도가 아닐까. 네. 남자 입장이 궁금한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아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회식 자리에서 그냥 슬쩍 나온 건지 뭐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니까 그건 모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봐야 되네. 예. 그래? 예. 야, 그러니까 나랑 다른데? 나랑 좋은 것도 아니고 나랑 나쁜 것도 아니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이 사람 생각보다 자상하고 그렇죠. 어머 이 사람 생각보다 경비 아저씨한테 따뜻하고 이러고 이제 그렇죠. 뭔가 여자 입장에서 나를 새롭게 판단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이제 이럴 때는. 그 여우 씨 말씀하신 대로 쉽게 고백하면 안 되고요. 네. 무조건 옆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러다 좋은 사람으로 나와버리면 어떡하죠? 아니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너의 뒤에서. 물론 최악의 경우를 볼 수도 있지만 최대한 그냥 좋은 사람이고 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고 약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분도 더 쌓아지게 되고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 마음을 여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 네. 여자분이 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기회를 줬는데 참 골 결정력이 없는 부족한 인간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네. 방성경님 찬스를 잡아야죠. 이그 이그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우진 씨와 영우 씨 의견대로 고건우님은 지금 고백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세요. 퇴근 후 고민을 들어주는 척 사적 만남을 몇 번 하면서 매력을 어필해보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이래야 되는 게 왜냐하면 5년이나 사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지. 쉽게 공식적으로 내가 그러면 다른 남자 만나야지 이러고 안 돼요. 그런가? 예, 그것도 그렇고 또 두 분은 같은 직장의 관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예민하지. 더 결정하기가 그쵸. 쉽지 않죠. 불편해질 테니까. 예, 예. 생각할 게 많이 있으니까. 야 어려운데. 어려운데 그러면 지웅 씨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좀 다른 거야. 얘기해야지. 여자분들이 이런 거 굉장히 기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신호를 보내놓고 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했는데 모른다고 이래 버리시니까. 지금 좀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지가 나면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기회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자 네. 요 사연을 서둘러 끝내고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스위스로의 우리 영원한 허지웅 씨 월요일의 주제가 러브 드라이브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역시 언제 들어도 명곡. 자,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 쭉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 내 말이. 그 있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평소에도 나한테 얘가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원래 사귀고 있던 남자랑 잘 안 돼요. 좀 혹은 깨졌어. 그러면은 그 시기 즈음에서 파종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 주변에 씨를 뿌려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아이고. 보통 있는 것 같았던 남자들한테 가서 요즘 많이 심란해요. 이러면서 이게 파종을 하세요. 설득력 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분이 먼저 고백을 하고 그분도 마음에 들었으니까 애초에 파종을 했겠지.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결실을 맺는 거지. 근데 또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파종 단계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결실까지 가는 거를 빨리 생각을 해버리면 뭔가 이 아까 우진 씨가 얘기한 주변의 눈과 회사의 관계와 뭐 이런 것들과 생각하면 천천히 아 오케이 파종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해가시는 그 시기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일단 강미선님은 여자분이 신호를 보낸 게 맞고요. 여자들은 금방 알거든요. 대신 들이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직 여자분이 지금 재고 있는 거라서 아주 천천히 조심조심 다가가셔야 합니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7777님께서 아, 예. 이분 현자인가? 왜? 번호가 심상치 않은데. 일단 번호부터가 공번호인데. 이 보내주신 내용도 장난이 아닙니다. 뭐라고 보내주셨죠? 기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리를 두세요. 뭐라 하든 다시 원래 남친하고 잘 될 겁니다. 아, 이럴 확률도 꽤 있죠. 꽤 있지. 꽤 있죠. 특히나 이렇게 5년 동안 만난 그런 사이면 5년이 좀 애매하긴 하다. 약간 네. 그게 멈추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러다 다시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조금 짧은 사연들 위주로 한번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사연들을 소개해 볼 텐데요. 앞서 사연 보내주셨던 아까 익명 S님이었죠? 네. S님께 우리 선물로 마스크팩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김선우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김선우님께서 라면에 스프 먼저 넣는 게 맛있을까요? 아니면 면 먼저 넣는 게 맛있을까요? 이걸로 지금 친구랑 논쟁 중인데 제 생각은 당연히 스프 먼저 넣는 게 맛있다 하거든요. 두 분 생각은 어떤가요? 야.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이거는 저 실험으로 결과가 나왔죠. 그래요? 예, 이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먼저 스프를 넣으면 끓는 점이 뭐 달라져. 맞아, 맞아.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래된 정설이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전혀 아니다. 그렇지. 예, 그럴 줄 알았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의미 없어. 예. 그냥 라면이 맛있지. 하지만 그 스프를 먼저 넣는 게 약간 그런 경우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짜장라면 끓일 때 보통 오븐을 끓이면 나중에 물을 버리고 거기서 그 스프를 넣잖아요. 예, 예, 예. 그거보다 좀 빨리 넣는 거예요. 잘 익게? 그러니까 한 2분 3분 정도 됐을 때 물이 좀 아직 남아 있을 때 조금만 버리고 버릴 생각을 안 하고 그때 스프를 넣으면 계속 끓이는구나. 면발이 짜장라면 그 스프가 면발 속으로 쫙 들어가요. 그러면서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그건 저도 어디서 배웠는데 오늘 점심 짜장라면 먹어야겠다. 그거는 좀 효과가 있어서 짜장면 끌린다. 짜장면 먹을 거야. 아우 야 이거 명쾌한 답변이 우리 오랜만에 월요일 코너에서 잘 없는 일인데 명쾌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저 없을 동안에도 명쾌하지 않았죠? 잘 없는 일이죠. 네. 자 우리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선물 드리고요. 생방 중에 다양한 의견 주신 분들 몇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코너 월요일은 쇼타임 게시판에 고민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우진 씨, 영호 씨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네. 감사드립니다. 즐거웠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네. 시간 되면 또 오시고요.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서 계시는지 나눠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9030 쓰시는 분. 5년 만에 LA에서 딸과 사위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엄마표 녹두전이 먹고 싶다는 딸의 말에 지금 두 손을 걷어붙이고 맷돌로 녹두를 갈고 있어요. 미국인 사위는 맷돌을 처음 보는지 연신 신기해하면서 자기도 같이 갈아보겠다고 하네요. 오늘이 딸 예경이와 사위 제임슨의 결혼 10주년 되는 날인데 녹두전 케이크도 만들어주려고요. 웅디도 딸과 사위 결혼 기념일 축하해주세요 하셨어요. 야, 맷돌 처음 보면 신기하긴 하겠네요 정말. 녹두전 5년 동안 다른 나라에 있다가 엄마가 만들어준 녹두전을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오늘이 결혼 10주년 많이 축하드리고요. 예경님 그리고 제임슨 결혼 10주년 축하드립니다. 4564 쓰시는 분,
오늘은 사랑하는 큰아들 김준수가 군에 입대를 하는 날입니다. 지금 가족 모두 준수와 같이 육군 논산훈련소를 향해서 고고싱하고 있어요. 준수가 군복무 잘 마치고 전역할 수 있도록 저와 남편 또 누나인 채영이와 동생들은 민준이 도현이가 응원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많이 걱정이 좀 크시겠어요. 추울 때 가서 앞으로 6주간 또 이제 야외에서 훈련을 받을 텐데 근데 또 가려면은 아예 덥거나 아예 추울 때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아예 더울 때 아예 추울 때 이런 때 가면은 몇 개 훈련을 뛸 수도 있습니다.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아무튼 몸 건강하게 훈련 잘 마치고 자대 배치 받을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5일 3구 쓰시는 분, 저는 고객센터 근무하는데요. 요즘 연말 선물 폭설 한파로 인해서 택배가 늦어지면서 민원 전화가 아침부터 엄청 몰려오네요. 오늘 이제 32번째 생일, 가족들에게 기분 좋게 축하를 받고 나왔는데 욕설과 함께 이런 전화를 받으니까 눈물이 나서 옹디에게 위로받고 싶어 문자를 남깁니다. 택배가 늦어졌다고 고객센터 전화해서 욕을 한다고요? 5139 쓰시는 분, 울지 마세요. 이런 형편없는 사람 때문에 우시면 안 됩니다. 울어도 이제 명분이 있고 좋은 일 때문에 우는 건 상관없지만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 때문에 우시면은 안 돼요. 연말에 또 건강하시고요. 기분 너무 나빠하지 마세요. 사람이 또 막 평정을 잃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는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과 말을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십시오. 단백질 보충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건강하세요. 3350 쓰시는 분이, 올해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월요병을 겪고 있지만 연말도 연초도 열심히 일해야죠. 싸이의 나의 월요일 신청해요 하셨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윤미래 타이거 JK, 비지의 엔젤 듣고 왔어요. 이현진님, 웅디 오빠 다이어트 한다고 집에서 간단하게 싸와서 먹었는데 그랬는데 결국 배고파서 지금 편의점에서 군고구마를 사서 눈난 안나 회사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이어트는 새해부터 하려고요. 아니 뭐 군고구마 뭐 괜찮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복합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그 정제탄수화물 이런 거가 이제 많이 먹으면 문제인 거지. 아니 뭐 고구마 더 드세요. 괜찮습니다. 김영숙님,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아래층 사는 이웃이 홍시 3개를 가져왔습니다. 안 그래도 달달한 홍시 생각이 났었는데 한 개만 먹고 두 개는 손녀들이 오면 줘야겠어요. 다 먹고 싶지만 손주들 생각이 잘 안 넘어갑니다. 겨울엔 역시 홍시죠. 옹지도 홍시 좋아하시나요? 홍시 대부분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살짝 얼려서 샤베트처럼 먹는 게 참 좋더라고요. 홍시 맛있죠. 김영숙님 마스크팩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602 쓰시는 분, 오늘 제가 10년 동안 같이 하던 고양이 이브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지금 장례를 치러주러 가고 있는 중인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이브야 너무 사랑하고 고마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0년, 아 조금 더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반려동물과 이제 영원히 이별한 분들을 이제 보면은 뭐 제가 이제 그 슬픔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만은 많이 서럽고 슬퍼하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어요. 10년 15년 그렇게 함께했던 식구인데. 잘 보내주시고요. 마음 하루 빨리 추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암래님, 최민희님, 장미숙님, 김영숙님, 강은희님, 서수진님, 조영아님, 오향선님, 김미진님 외 많은 분들 오늘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름 다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문세의 굿바이, 박효신의 야생화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허지웅 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맛집 탐방, 노탁스의 맛맛 준비되어 있죠. 노탁스 세 분이 저를 위한, 웅디를 위한 맛집 추천해 주신다고 하네요. 어떤 맛집들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엔딩송은 신은주님이에요. 아,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쉽다고 짐 크로스의 Time in a Bottle을 신청하셨습니다.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날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박헌주, 기술 최영균, 김진규,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 If words could make wishes come true, I'd save every day like a treasure.